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채널 운영자의 추천 도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채널 운영자의 추천 도서라는 제목으로 쭉 시리즈를 올려왔었죠. 그죠? 예, 뭐, 여러 책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소개한 책들을 또 구입을 하시든, 뭐, 빌려서 보시든, 뭐, 그러신 분들도 꽤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예. 많이 읽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좋은 서적들, 기독교 서적이라든지 또 기독교 관련 서적들을 읽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필요한 거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책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발이 짧아서, 오야. 예.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 네,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저자는 이호 지음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예. 네. 이 책인데요.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을 저는 쭉 읽으면서 몇 가지 이제 중점적으로 든 생각들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요 근래 아무리 대한민국이 말이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 올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선배들. 뭐, 신앙에 관련된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또그 위에, 또 우리의 뭐 조상들이라 그래야겠죠. 그죠? 그분들의 엄청난 희생이, 엄청난 희생 위에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도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요,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국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독립을 한 거죠, 그죠? 독립을 한 거요. 근데 다른 나라에 원조를 줄 만큼 일어서고 성장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많은 나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독립국가로 나오고, 뭐, 하여간에 그랬는데, 그래서 뭐, 대한민국도 뭐,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사는 나라였지만은, 지금은 원조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든 생각, 해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요, 일본에 이제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식민지 어떤 통치 생활, 어떤 통치 생 그런 기간을 청산을 하고 그야말로 청산하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작업들이 정말 많았구나. 예. 한국을 공산화시키려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셔서 또그 이승만 이제 그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 씨가 미군을 끌어들이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또 이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게 함으로써 뭐 안보를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안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괴멸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또 경제 번영의 근간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요. 네. 여러분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는 잠깐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때 당시 뭐 일본 패망하고 나서도 그 이후로도 아니 그런 시절 그 옛날 시절 때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은요 사실 아시아에서 파트너로 삼아야 할 나라로 일본을 많이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구소련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은 그 구소련을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데 공헌한 훌륭한 외교적인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또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이승만 씨가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요, 미국 내에도, 미국 내 고위층에서도, 러시아 추종자, 그러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스파이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승만 씨의 어떤 그런 노력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겠구나. 이런 부분하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깎으시고 다듬어 가신다. 등등의 생각들을 해봤어요. 제 주변에요. 네, IT에 선교사로 다녀온 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IT가 지진이 난 지 며칠 뒤에 IT로 떠났어요. IT로 떠나서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예. 있는 동안에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일하는 날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 치안이 너무 엉망이라서 현지인들도 안 들어갈 만큼 위험한 지역에 사람들과 이제 구호품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수천 명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도 60군데 예, 교회를 60개를 막 세우기도 하고 막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막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고 뭐 일하고 약간 귀한 동생인데 언젠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죠. 야, 불평불만하는 애들 IT에 데리고 가면은 교육 효과가 있겠지? 제가 한번 그랬더니 그곳에 가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이 겸손해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형 지진이 5년 전에 터진 이후로, 그러니까 2010년도에 IT 지진이 났죠, 그죠? 5년 전에 터진 이후로 그 우상 숭배, 특히 이제 그 IT는 그 부두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부두교 그 위치크라프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부두교가 심한데 그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를요. 국가적으로 회개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IT가 정말 제대로 회복이 되고 국가로서 기능을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IT에도 이제 외국 국적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뭐 그죠? 많은 그런 외국 국적의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은요. 저는 이제 그들이 IT를 자신의 국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혹은 이제 또 이 IT가 정말 일어서려면 IT 사람들 중에서 인물이 나와서 나라를 일으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와 이런 거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조선이라는 정말 그들의 시각에서는 형편없고 미개하고 소망 없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대단한 분들이구나. 우리가 정말 대단한 빚을 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IT가 지진으로 박살이 난 거나, 그죠? 6.25 전쟁 때문에 한국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요새 이제 외국 친구들도 만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 뭐 제가 있는 지역이 또 외국인들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정말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인물을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껴요. 한 친구는 이제 제가 알게 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온 친구인데, 베네수엘라 나라 경제가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이제 정확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완전히 경제가 이제 맛이 완전히 갔는데 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친구가 이 베네수엘라는요. 이 비자 업무를 멕시코에서 한대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사람이 외국을 가려면은 멕시코를 가 가지고 여기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사람이 외국으로 가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면 멕시코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부터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베트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베트남에서 사는 베트남 현지인이죠. 그죠? 베트남에서도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뭐 영어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파견 주재원들, 뭐 교수들, 아니면 뭐 선교사들, 아니면 뭐 NGO 단체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리는 친구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한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들, 불합리한 제도들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만약에 한국이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한 뒤에 한국이 공산화가 되었다면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도 나름 힘들고 불만스러운 상황들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제가 봐도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여건들이 점점 더 이상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적어도 공산화가 된 상황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세워졌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후에 나라를 세우고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또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를 망각하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수 있었고, 또 깊이 생각해 볼수 있기에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예,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요, 뭐, 간단해요. 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죠? 그리고 이삭 지음이라고 나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를 설립을 하신 이제 이상 목사님의 간증집인데요. 이 책에서 나온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제가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상 목사님의 어머니, 야, 이게 진짜 정말 세상에 어머니는 다 위대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일단 굉장히 독실하시고 또 어떤 대단한 선견 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상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야, 네가 가야 될 나라가 있다. 뭐, 무슨 몽고, 뭐, 중국,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북한을 얘기하면서 북한에 가라고. 거기서 아주 묻힐 각오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머님 말씀에 항상 이상 목사님은, 뭐, 예, 어머니라고 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북한을 갈수 있다라는 말을 이 이상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눈을 뽑아가지고 팔아서 비행기 값을 마련하려 했던 분이시죠. 예. 근데 이제 눈을 뽑는 비용이 눈을 팔아서 마련할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 진짜 저도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 놀랬는데,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진짜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고 볼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정말 드라마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또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1980년대, 그죠? 벌써 이게 30년도 더된 시간인데, 1980년대 초에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를 창립을 하셨는데, 이때만 해도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면은요, 이제 북한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사역자들마저도 그 공산당들에게 무슨 복음이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반대를 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헌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뒷문 선교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단체인 거죠. 그죠? 참고로 제 방송에서 북한 관련을 해가지고 제가 세 개를 찍어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뒷문 선교와 앞문 선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또 이제 이상 목사님께서 선교 활동을 해 오시던 중에 겪었던 여러 에피소드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여러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근데 뭐다 디테일하게 한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하나 좀 그중에서 인상적인 게 이제 이 목사님께서 뭐 그런 활동들을 하시다가 이제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서 실제로 납치가 되고 또 고문을 받는 부분에 대한 대목은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정말 뭐 물고문. 그래서 무슨 뭐 자기의 똥을 먹어야 했던 그런 경험.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고문을 한 공안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좀 저는 좀 약간 여러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은요, 이두 권, 이렇게 두 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채널 운영자의 추천도서 목록 비디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점점 활자 매체에서 영상 매체로 이동을 할수록요, 사람들이 읽지를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뭐 자리에만 앉으면 스마트폰 꺼내서 만지작거리면서 뭐 음악 듣고 인터넷 검색하고 게임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러한 때일수록요,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학도 사상도 빈곤하지 않은 분들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비디오에서 언급하는 책들에 관해서는요, 뭐, 저자든지, 그 책의 저자든지 아니면 뭐그 책의 출판사든지, 저와는 아무런 연관이나 상관관계, 연관성,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두 책은요, 독자분께서 사실 보내주신 거예요. 네. 끝으로, 아이 두 분을 키우고 계시는, 남편 되시는 분과 아이 두 명을 키우고 계시는, 이 책을 보내주신 독자님께, 독자분께 좀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이상으로, 채널 운영자의 추천도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좀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이 읽으시는, 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